자, 안녕하세요, 중1H 친구들. 오늘 우리 이렇게 목요일 날도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목요일에 사태가 조금 잠잠해져서 여러분을 이렇게 실물로 보면서 수업을 할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사태가 악화된 만큼 우리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동영상 보고 출석 체크 댓글로 한다라는 문자를 여러분들한테도 보내고 부모님들한테도 보내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출석 체크를 안한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다 확인해서 예주랑 민준이밖에 안한거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조한이, 한비, 은교, 그 다음에 인우, 또 나머지 친구들 빠지지 말고 댓글 꼭 반드시 남기세요. 알았죠? 선생님이 그리고 빨리 감기 하지 말라 그랬지. 본인 이름 선생님이 몇번 불렀는지 나중에 다 체크할 거야. 알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책이 뭐냐면, 화요일 날 리딩 했으니까 오늘 이제 문법 나갈 거라서 구엘마 인사이드 1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오늘 그답 체크를 해야 하는 날이잖아. 근데 이제 답 체크를 하면 동영상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새로운 파트를 나갈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104쪽, 형용사 파트로 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04쪽. 자, 우리 이번 파트에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오늘은 형용사 파트만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형용사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봤지? 그치? 말은 많이 들어봤어. 우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등등등등 배웠지? 그치? 우리 이거를 다 묶어서 뭐라고 불렀지? 다 사로 끝나지, 사. 품사라고 배웠었어. 그 품사 중에서도 우리 형용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독해 시간에도 그렇고 항상 뭐 명사랑 동사 같은 것들은 우리한테 익숙해, 그치? 근데 형용사가 정확히 뭘까? 라고 물어보면 꾸며주는 거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꾸며주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틀린 정답이야. 알았어? 자,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형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모든 거를 파헤쳐 보고,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형용사는 얘들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애냐면, 무엇무엇한 혹은 무엇무엇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야. 자, 그러면, 무엇무엇한 혹은 무엇무엇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 한국어로 뭐라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뭐 예쁜, 뭐 배고픈, 또 의로 끝나는 거는 약간의 또는 많은, 이러한 등등의 것들이 있겠지? 자, 얘네들을 다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형용사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용사가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쓰임에 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첫 번째 쓰임. 자, 쓰임 첫 번째. 너네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얘는 무언가를 수식, 즉 꾸며주는 애인데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정확히 앞에다 언급을 해줘야 돼. 얘는 뭐를 꾸며주는 애야? 얘는 명사를 수식, 즉 꾸며주는 아이입니다. 자, 명사란 그럼 뭐야? 명사의 명자가 이름 명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명사라고 했지. 그래서 나비, 책상, 선생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했는데, 그러한 명사가 어떠한지를 조금 더 꾸며주는 아이가 누구다?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명사가 오면은, 명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면은 이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는지 뒤에서 꾸며주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 자, 형용사는 명사의 어디서 꾸며주냐면 명사의 앞에서 수식해준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히 한번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선생님, 이런
예문을 들어주고 싶어. 나는 귀여운 소녀를 알고 있다 라는 거를 한번 연작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용사를 배우고 있잖아. 이 문장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죠. 어떤 형식으로? 귀여운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지, 그치? 자, 여기는 뭐뭐 한이라면서요, 선생님. 이거 그냥 선생님이 너네들 알아듣기 편하라고 그냥 뭐뭐 한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만, 보통 니은으로 끝나는 거, 뭐뭐인, 뭐뭐한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영작해 볼게. 자, 나는 소녀를 알고 있단데, 자, 주어 동사 먼저 찾으면 주어는 나죠, 그쵸? 나. 자, 동사는 알고 있다가 들어가야 돼. 안다. 뭐야? know. 알고 있는데 뭐를 알고 있어? 귀여운 소녀를 알고 있대. 그치? 자, 그러면 귀여운이라는 애가 지금 꾸며주는 게 누구야? 귀여운 소녀지. 그치? 자, 소녀는 명사인 거죠. 자, 명사가, 아, 소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 girl, 이고요. 자, 얘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위치가 어디다? 명사의 앞이기 때문에 girl의 앞에. 그래서, 자, 귀여운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cute를 써줄 건데, 자, 우리 모든 영어에서는 앞에, 명사 앞에 뭐가 붙는다? 관사가 붙는다. 여기다가, 까지 써주면 완벽하죠. 그래서 I know a cute girl 이라고 문장을 완성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서 girl 이라는 지금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독해에서도 많이 좀 했어서 너네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거야.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 자, 예외는 뭐냐면 원래 우리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뒤에서 수식해주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무슨 무슨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 대명사의 경우에 얘네일 경우에 명사에, 아, 이렇게 쓰지 말고 대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자, 띵원바디로 끝나는 대명사요. 선생님 그게 무엇이죠? 자, 뭐냐면 이런 거야. anything, something, anyone, someone, anybody, somebody 이런 것들 있죠. 뭐 어떤 것, 어떤 사람, 이렇게 끝나는 대명사들 있죠. 그런 대명사는 그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고 뒤에서 꾸며준다. 자,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나는 맛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자, 형용사가 어떤 거야? 맛있는 이란 뜻이지, 그치? 맛있는. 자, 그럼 얘가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애는 누구야? 무언가지, 그치? 무언가 라는 명사야. 자, 그러면 연작을 해보면, 자, 나는 원합니다 먼저 나와야 되겠지. 주어 나 원합니다, want. 자, 무언가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친구는 누구야? something 이죠, 그쵸? 자, 그러면 원래 같으면, 자, something을 이렇게 써주고 맛있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delicious를 이렇게 앞에다 붙여줘야 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대명사의 뒤에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something을 수식해준다. 그래서 I want something delicious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I want delicious someth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로 끝나는 것들은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뭐? 대명사들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쓰임이었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두 번째는 너네가 많이 안 들어봤을 거야.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면, 보어의 역할을 할수 있어. 자, 보어. 어서 많이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지? 우리 앞에서 문장의 형식할 때 했었잖아, 인우야. 어디서 배웠다고? 문장의 형식할 때 배웠어. 자, 우리 보어 들어가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 몇 형식이랑 몇 형식? 몇 형식? 2형식과 5형식이었어. 자, 2형식은 뭐였어요? S, V, C. 5형식은 S, V, O, OC 이렇게 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주면서 보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보어? 주격 보어.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고 들어가야 할 것이 뭐다? 얘들아, 여기서 C는 SC겠죠?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선생님이 중요한 개념 놓치지 말고 가라 그랬어? 주어랑 주격 보어는 항상 뭐 해야 하고? 같아야 하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항상 같은가 동등한 것이라고, 꼭이 개념을 놓치지 말고 가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때 보니까, 자, 뭐가,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대. 자, 그러면 항상 2형식의 주격 보어와 5형식의 목적격 보어는 항상 형용사여야만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보어들이 항상 형용사여야 한다라는 법은 없어. 그렇지만 들어가는 보어가 형용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뭐라고요? 형용사가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이다 정도를 여기서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2형식과 5형식을 가지고 보어가 어떻게 역할하는지를 볼 건데, 자, 일단 2형식 동사하면 우리 무슨 동사 생각해야 돼? 한결아, 무슨 동사야? 한비야, 은교야, 무슨 동사야? 듣고 있죠? 무슨 동사야? 우리 진짜 진짜 지겹도록 한 감각 동사였어. 자, 우리 감각 동사에 몇개 있었어? 자, 눈으로 보는 것부터 look, smell, taste, 그 다음에 sound, feel 있었고, 선생님이 이번에 배울 때두 가지 더 첨가해서 쌤이랑 어퀴얼도 같이 알려줬어. 자, 그러면 이 감각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보어가 와야 되지, 그치? 보어가 와야 되는데, 그 보어 자리에 선생님이 항상 뭐밖에 올수 없다 그랬니? 형용사라고 했던 거 너네 기억할 거야. 그래서 감각 동사 플러스 무조건 형용사라고 우리가 외운다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감각 동사를 가지고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 자, 어떤 예문이냐면, 자, 그 케이크는 달콤한 냄새가 난다. 자, 그러면 주어가 누구야? 그 케이크. 그 다음에 동사는 냄새가 난다. 자, 그러면 영작해보면 뭐야? The cake. 자, 스멜에서 끝내는 우리 한결이. 자, 스멜이 아니고 스멜, 스. 자, 근데 어떠한 냄새가 난대? 자, 달콤한 냄새가 난대. 자, 여기 감각동사 스멜 왔으니까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 와야 되지? 달콤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sweet까지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sweet라는 형용사를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쓰임에서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했지만, 얘가 지금 cake이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뭐한 cake이라고 수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뭐를, 주어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수식의 개념이랑 보어의 개념이랑은 약간 달라요.
보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뺐을 때 말이 안 돼. 그렇지만 명사 수식을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말을 빼도 말이 되죠. I know a girl 하고 말이 되죠. 수식해주는 거는 빠져도 말이 되지만 보어는 빠지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오형식 동사도 한번 볼게요. 자, 오형식 동사. 흔히 오형식 동사에서 너네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make라는 동사를 한번 꺼내와서 볼게. 자, 이번에는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준 영어 문장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을 볼게. Your gift made me happy. 자, 너의 선물은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얘들아 주어는 뭐야? Your gift. 자, 만들었다. 동사.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make는 얘들아 원래 우리 수여동사로 쓰이기도 하잖아. 자, 그럼 나에게 행복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되니? 아니지. 자, 우리 아까 이 개념 선생님이 놓치지 말라 그랬지. 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같아야 된다고. 자, 지금 내가 어떤 거야? 행복한 거지. 그치?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관계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 있어 지금? happ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가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다. 보어 역할,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역할을 둘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우리 보어 역할을 하는 거에서 한 가지 좀 찍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 뒷장에서 어떤 품사 배워? 부사 배우지, 그치? 얘들아, 선생님이 예전에 계속 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을 거야. 보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는 품사는 무슨 품사다? 부사라고 얘기했어, 부사.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랑 부사를 같이 공부할 때 어떤 개념을 놓치면 안 되냐면, 자,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사가 이렇게 같이 나와. 부사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이게 같이 나오고 둘 중에 맞는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사를 다 빼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선생님은 너네한테 기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개념까지 부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형용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자,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한번 떼와서 별도로 좀 공부를 해볼 거야. 어떤 형용사라고?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야. 자, 얘네를 왜 따로 떼와서 공부를 하냐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지만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형용사가 있고 없는 형용사가 있어. 자, 얘들아 뭐를 나타내는데?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약간의 혹은 많은이라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아이도 지금 뭐에 포함돼 있어? 형용사에 포함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먼저 볼 거야. 자, 우리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뭐 있어? many도 있고 그 다음에 much도 있지, 그치? 자, many와 much 둘 다 무슨 뜻이야?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야.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 자, many 뒤에는 뭐밖에 뭐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밖에 못 오고,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인 즉슨 무슨 뜻이냐. 자, 예문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자, 나는 돈이 많다. 자, 얘를 한번 영작을 해볼게. 자, 주어. I. 자, 여기서 동사 뭐야? 너네 또 많다라고 하면 안 돼. 많다라는 거는 동사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많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지.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동사 have를 쓰셔야 돼요. have. 자, 그 다음에 돈을 갖고 있어. money를 갖고 있는데 많은 돈을 갖고 있대. 자, money 살 수 있어, 없어? money는 살 수 없는 명사예요. many가 들어가야 돼, much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much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 그녀는 자매가 많다. 자, 똑같지? 자, she. 많다가 동사가 아니고, 이번에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는 3인칭 단수니까 has. 자, 자매는 영어로 뭐야? sister이지? sister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뭐를 써? many를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many가 왔을 때 뒤에는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는데 어떤 형태로 와? 복수 형태로 와야 돼. many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점, many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가 온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many랑 much는 구분을 해서 써야 하지만 구분을 딱히 안 해서 써도 되는 것들이 있어. 자, 그게 뭐야? 둘 다 쓸 수 있는 거? A lot of 혹은 much of 이 두 가지입니다. 얘네 둘은 굳이 구분해서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many랑 much 둘 다 a lot of랑 much of랑 대체해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갈 게 뭐냐면 우리 약간의 혹은 자,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자, 이거는 거기 책에 나와 있겠지만 선생님 방식대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 자, few라는 친구가 있고 a few라는 친구가 있고 little이 있고 a little이 있어요. 자, a few랑, 아, few랑 a few만을 비교해볼게. 어떤 게 글자 수가 더 많아? a few지, 그치? 자, little이랑 a little을 비교해볼게. 어떤 게 글자 수가 더 많아? 두 단어로 얘가 더 글자 수가 많지? 자, 실제 양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립이 해요. 자, 그래서 few와 a few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 약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고, 자, few랑 a little은 무슨 뜻이야? 약간의, 뭐 조금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까? 왜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둘 다 똑같은 뜻이면 그냥 few랑 a few만 쓰면 되지. 왜 little이랑 a little은 맨날 왜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 이유가 있죠. 자, few랑 a few는 뒤에 뭐가 와야 되고?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고, 얘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돼. 자, 유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얘네로 아까 many랑 똑같이 뒤에 어떤 명사 와야 되냐면 복수 명사 와줘야 돼. 자, 거의 없는 것도 어쨌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약간 있는 것도 역시나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 같이 와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앞에 아래 내려가서 채권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좀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너네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책값과 옆장에 있는 105쪽까지 풀고서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일시정지 누르세요.
자, 1번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거 고르세요. 자, 다 풀고 오셨죠? 자, Joan is a 띠리링 girl. 자, girl이 지금 여기서 문장에서 명사네요, 명사. 자, 앞에 관사도 나왔고 하나의 무슨 무슨 girl, 소녀라고 나와 있는데 자, 들어갈 수 없는 거. 자, smart, 똑똑한, 자, beautiful, 아름다운, love, 사랑. 자, 좋아하는 사랑 소녀다? 아니죠. 정답? 형용사가 아닌 love가 들어갑니다. 자, love는 얘들아 동사예요, 동사. 자, 2번. We have diddling time now. 자, 우리는 자 무슨 무슨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어. 자, 지금 보니까 time이란 친구는 얘들아 시간이라는 아이인데 자, 주어진 거 보니까 a few, a little, a lot of 그래. 자, 쓸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먼저 봐야 돼요. 자, time은 쓸 수 있어, 없어? 분명히 여기 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 있을 거야. 시간 한 개, 시간 두 개 셀 수 없어요. 얘 대신에 셀 수 있는 명사는 hour은 셀 수가 있어. 그치만 time은 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에 쓸 수 없는 거 몇 번? A few.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 step 1 한번 풀어볼게. 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they were 띠리리링 to me. 자, 그들은 나에게 친구다. 친구 아니면 친절하니야. 친절하니겠지. 여기 만약에 friend 들어가려면 they were friends라고 들어가야 돼. 그들은 친구였다. to me, 나에게. 이런 식으로. 자, 2번. 7 is a 띠리링 number. 자, 숫자 7은 행운 숫자야. 행운의 숫자야. 행운의 숫자죠. 지금 명사 꾸며주고 있고요. 자, 얘는 뭐야? 문장에서 데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역할 하고 있습니다. 3번. I invited 띠리링 people. 자, people은 얘들아 여기 S 안 붙어있다고 복수명사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펄스면 복수형 되죠. 그쵸?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뭐 들어가야 돼? A few. 4번 보겠습니다. 자, she doesn't have stealing experience. Experience는 얘들아 경험이란 뜻이고 지금 뒤에 S가 안 붙은 걸로 보아하니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 멋지 들어갑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there's wrong something, something wrong with my comput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줄여야겠네. 자, were something이니 얘들아 something wrong이니 thing 한마디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일반 명사 꾸며주는 것과 달리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아유 잘못 wrong something wrong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대명사 꾸며주죠. 자,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무언가가 내 컴퓨터에 있다. 내 컴퓨터에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뜻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맞은 거 골라서 써보래. 자, I need a 띠리링 bicycle. 자, 나는 어떤 자전거가 필요하니? 새로운 자전거가 맞겠죠, 그쵸? 한 번씩만 쓰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자전거. 형용사가 bicycle 꾸며주는 역할, 수식해주는 역할, 명사. 자, these cakes look. 자, 이 케이크들은 어때? Delicious. 자, 여기서의 쓰임은 뭐야? 명사 수식이야? 보충, 보어야? 앞에 지금 무슨 동사? 감각 동사, 이형식 동사 나왔으니까 보어 역할이겠죠, 그쵸? 자, 3번. That's a thrilling problem. 어떤 문제야? 그것은? 자, serious. 자, serious 하면 얘들아 심각한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형용사의 역할, 문제 수식해주는 명사 수식. 그 다음에 That song makes me sad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얘는 얘들아 어떤 역할이야? 주어 동사 내가 슬픈 거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장 완성하는 거. 자, I have stealing money.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 I can't buy the jacket.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자켓을 할 수가 없어? 얼마큼 갖고 있길래? 거의 안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치? 거의 없는 거는 few야, a few야, little이야, a little이야. 어가 빠진, 단어가 한 개씩 부족한 few 혹은 little이겠지. 근데 money라는 아이가 들어갔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뭐 들어가? little.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자, 얘들아, I have little money라고 하면은 얘는 보기에는 긍정문처럼 보이지만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little이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자, 2번. She reads reading books. 자, she's a bookworm. 자, bookworm은 얘들아 책벌레야. 책을 얼마나 읽길래 bookworm이라고 부를까? 많이 읽겠지? 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books니까 much 못 들어가고 a lot of 들어가야 되겠지? 자, 3번. There were thrilling people on the train. It wasn't crowded. 자, crowded은 붐비는 이란 뜻인데 붐비지 않았대. 얼마나 있었던 거야? 거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few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Tony doesn't have thrilling work this week. He's not busy. 자, 그는 바쁘지 않아. 왜지?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아. 뭐를? A lot of work. 많은 일. 자, 여기서 work 셀 수 없습니다. A lot of가 아니고 멋지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4번이에요. 자, 노라는 어제 아팠다. 자, 아팠다. 자, sick이라는 형용사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형용사를 동사 자리에 쓰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 없도록 합시다.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보니까 sick이라는 형용사 들어갔어. 형용사 나왔을 때 선생님이 진짜 무슨 동사 들어가야 되겠는지 모르면 무슨 동사 쓰라고 그랬니 내가? 비동사 쓰라고 그랬잖아, 비동사. 자, 근데 아팠다야, 과거야, 비동사, was not work. 자, 노라는 단수니까 was sick. 선생님 말이 좀 빨라서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같은 구간 계속 반복하면서 들으세요. 자, 나는 커피를 자 거의 마시지 않는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I drink라고 해서 긍정문으로 나왔어. 우리 거의 뭐뭐 안내 뭐였니? little이나 few였지. 근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커피라고 해서 셀 수 없는 명사니까 few and little이야. few and little이야? 그렇지. little. I drink little coffee 하면은 나는 커피를 조금 마신다가 아니고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몇 가지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조금의 혹은 약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뭐였니? A few, a little 였지, 그치? 자, 근데 질문을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네요. 뭐를 쓰면 되죠? A few questions. 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는 너를 어떤 좋은 사람에게 소개시켜줄 거다. 어떤 좋은 사람. 자, 보니까 주어진 단어가 someone이야. 원이로 끝났네. 띵원바디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뭐한다? 뒤에서 수식해준다. 자, 그러면 형용사를 뒤에 써주고 그 다음 수식받는 대명사 someone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he'll introduce you to someone nice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형용사랑 수화형을 나타내는 형용사까지 전체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러 번 돌려가면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또 숙제를 내줄 거예요. 숙제는 자, 워크북이고요. 어딨니? 자, 79에서 워크북 79에서 81쪽까지 숙제를 해오시고 언제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제발 다음 주는 선생님도 편하고 너희들도 편하게 너희들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좀 실물로 보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좀 바라봅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